여러분들, 오늘 해볼 게임은 분경세제입니다. 분경세제 스팀에서 출시됐고요. 지금 스토리가 옛날 그 조선시대 막 인진왜란이 딱 끝나고 나서 정말 삶이 어렵고 뭐 경제가 어렵고 이럴 때 이제 조선의 혼란을 바로잡고자 활 한자루에 의지하는데요. 우리 주인공 한 선비가 가걷기로 오릅니다. 자, 이런 메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튜토리얼들은 전부 즐겨야 돼요. 저는 한 번씩 다 짚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자, 다음 길은 어디로 갑니까? 자, 주막에서 행인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네요. 앞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백마산이 나옵니다. 백마산. 한 길을 따라가면 다음 마을에 도착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주모가 지금 소식을 알려줍니다. 백마산 길은 피해가는 게 좋다는데? 백마산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 왜란 때 들어왔던 왜놈 몇 명이 백마산에 들어왔었대. 산적이 됐구만. 자, 그래서 삥 돌아가라고 하는데 우리 주인공이 그걸 옆에서 들었죠. 정의감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 못합니다. 일단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느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약은 씹어트니까 해피 제트. 요게 해피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호작용은 F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메아꽃은 플레이어의 체력이고 대나무는 플레이어의 집중 수치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에 필요한 그런 마나 같은 요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보면은 3번에 총 스킬이 3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전부 랜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킬을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스테이지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기 나왔어요. 공격 X버튼. 기본 공격이죠. 기본 공격은 이제 화살이 나가는 건데 공격 사정 거리가 좀 짧습니다. 자, 공격 속성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속성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 이거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을 해줘야지 쉽게 클리어할 수 있다는 점. 복잡한 조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얀생이 플레이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중 상단 공격, 공중에서 있을 때 점프 공격 이런 식으로. 자, 보면은 되게 옛날 불멸의 이춘신이라고 그런 게임 아시나요? 그 게임이랑 굉장히 느낌이 비슷한데 내 초등학교 때 컴퓨터실에서 했던 그런 게임의 느낌입니다. 자, 연타 수치. 연타를 많이 먹이면은 플레이어의 공격력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자, 이제 이게 지금 나왔는데 경직 내성이 이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적에게 노란색 시각 효과가 나타나면 일반 공격으로는 경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무조건 나도 노란색 공격으로 저 경직을 깨야 돼. 자, 가봅시다. 노란색 발차기 한번 써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 공격으로는 안 되고 발차기를 섞어줘야 된다. 자, 이제 아이템이 나왔는데 중간중간 아이템이 랜덤으로 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상대가 이제 빨간색 경직이 있으면 빨간색 스킬로 깨야 되는데 스킬이 또 쿨타임이 있어요. 쿨타임을 잘 봐야 됩니다.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발차기. 오, 그렇지. 전방 발차기가 사명 콤보로 늘어났죠. 아, 무슨 아이템을 넣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 돌진. 자, 이번 두 번째는 창 돌진 노란색 스킬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아, 저기 상대방을 떨구면은 쉽게 이길 수 있네. 창 돌진.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은근히 이게 조작감도 재밌고 컨트롤하는 맛이 있어요. 자,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스 스테이지인 것 같은데 튜토리얼인 만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군 정예병 거기까지다. 강적 보스는 이제 보라색 경직으로 이거는 플레이어가 깰 수가 없는 보라색 경직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휴, 장난 아닌데? 나 콤보 무조건 때려. 자, 이럴 때 피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왜 안 죽어? 왜 안 죽어? 아, 오케이. 잡았습니다. 어, 자, 얘는 누구죠? 화면에 쓰고 있는 적장이 나타났습니다. 사무라이라고 하네요, 사무라이. 아, 한 방에 바로 죽었어. 자, 떨어집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으로 떨어지는데, 오. 얘 아까 걔 동굴 밖에 있던 그 귀신 같은 애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신이 좀 드세요. 저는 성춘향이라, 예, 춘향이가 나타났어요. 춘향인데 귀신이야. 귀신 춘향이가 나타났습니다. 백마산에서 수습해줬던 무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이미 죽어서 귀신이 된 분이지만 저승으로 가기 전에 한양에 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지금 1스테이지인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산적.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순순히 가져가도 되나? 산적 와프가 굉장히 험악하네요. 키. 아, 우리 주인공 정의의 발차기. 전쟁이 끝난 후 산적들이 부쩍 늘어났어요. 관청에서는 이를 진압할 사람이 없다고. 아, 그냥 손을 놔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누군가 한 명이 총대 메고 나서 줘야죠. 산적들을 몰아내야 해요. 어? 보스다. 이걸 먹겠다고? 네. 대박세요 진짜. 아, 그래? 산적 죽어. 뭐야 이거. 도망가. 저거 도망가야 돼. 점프해야 돼. 점프.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빡세. 오우씨. 처음부터 다시야. 개썰렸네. 아, 개킹 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1시간 반 정도 지금 플레이를 해봤는데, 그 문경세제 보시면은 굉장히 컨트롤이 중요하고요. 조작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약간 도전, 이런 타이머를 켜놓고 이제 뭐 스트리머분들이 막 어려운 게임을 도전하고 하잖아요. 이것도 한번 그런 류의 게임이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스토리를 사실 더 보고 싶은데 많이 궁금하거든요. 과연 이 춘향이가 몽룡이를 만날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스테이지를 못해서 지금 앞에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굉장히 슬픕니다. 저의 조금 더 컨트롤을 발전시켜서 다음에 한번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추천 게임 문경세제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